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본인의 답변을 모두 다 외우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본인의 답변을 모두 외우려고 하는 순간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결코 다 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더 외울 게 많아지면서 외우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에 갔을 때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 자체가 이미 뭔가 다못 외워왔는데, 나는 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접관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준비가 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하실 정도는 외우셔도 좋은데, 모든 내용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답변을 외우다 보면 어떻게든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그 답변을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지 못합니다. 면접은 발표가 아니잖아요. 대화입니다. 면접관들이 주신 그 질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외웠던 내용들, 어떻게든 그걸 빨리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면접관이 주신 질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어? 내가 질문한 게 이게 아닌데 갑자기 왜이 얘기가 나온 것이지? 라고 하면서 답답해 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낭비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질문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선생님, 저는 답변을 다 외우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노력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점 면접일이 다가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암기하셔서, 그것만큼은 내가 면접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신다면 좀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면접을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적합한 방법으로 응용하셔서 꼭 면접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